타로 전기 고공 마을 편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1843년 8월 중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치바나 류타로. 특이한 도예가. 그가 만든 작품은 독특한 모양,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움 색감에 반한 열광적인 팬도 많다. 이 일은 류타로에게 일어난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스승님, 류타로 스승님. 왜 그래? 아침부터 시끄럽게. 여동생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린이 보낸 건가? 오랜만이군. 어머니가 위독하신 것 같아. 예, 들어가세요.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셔야죠.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 녀석은 히요시 아키나. 나이는 나보다 5살 아래였던 것이여다. 아니, 잠깐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작품을 평소에 좋아했다면서 마음대로 눌러붙어서 제자가 된 무지막지한 녀석이다. 잠시만요, 소리가 좀큰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귀찮은 일이 생겼군. 왜 멍하니 계세요? 빨리 가보세요. 알았다니까. 좀 기다려봐. 스승이 제자한테 억지로 쫓겨나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다니. 밥은 넣고 고향은 멀고. 아, 돌아가고 싶다. 이 앞은 고국 마을. 오, 이런 곳에 마을이 있을 줄이야. 이제 나이도 접으러 가는데 이 마을에서 무엇이나 찾아볼까? 노숙은 싫으니까. 숲속은 역시 어둡네.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돼. 들깨 주의, 반드시 둘깨 주의. 중요해서 2번 쓴 건가? 들깨라. 분위기 안 좋아. 뭔가 뒤에 따라와. 뭔가 뒤에 있어. 뭔가 뒤에 있어. 뭔가 뒤에 있어. 뭔가 뒤에 있어. 뭔가가 뒤에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겠지. 해골인가? 들깨가 한 짓인가? 엥? 에? 왜 이런 곳에 고기가? 응? 으하! 씨발, 들깨다. 제기 도망치자. 좋았어. 도착했다. 어떻게든 살았다. 응? 저건 재물님. 응? 재물님이 왔다. 저기. 일단 머무를 곳을.
귀신! 어떻게든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했군. 그렇다시더라고 이 마을은 뭔가 마을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인지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야. 일단 숙소를 찾는 게 좋겠어. 고궁행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밭을 밟자. 밭. 재물님이다. 아니 난 따로 이름이 있다고. 재물님이다. 시파. 내 이름은 재물. 재물이죠. 만두가 올라가 있어. 어이 너. 나 말이야?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 뭐? 난 경고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야 어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사람 말은 말은 듣는 게 좋은데 나도 나가고 싶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시 여행자십니까? 네,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 들렸습니다. 오늘 밤 묵을 만한 숙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잘 오셨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마을에 방도 있으니까 일단 가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셨군요. 아, 소개가 늦었지만 저는 히락이라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파란 기모노를 입은 장녀 카에데. 안녕하세요. 이쪽은 둘째 딸 미사오입니다. 이쪽이 먼저. 잘 부탁해요. 아, 잘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을 집회에서 참석해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룻밤 묵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신뢰하겠습니다. 카에데, 미사오, 나머지는 부탁하마. 네. 응, 맡겨두세요. 오늘 밤은 하루 종일 걸었더니 많이 지치는구만. 아직 자기에는 너무 일러. 어라? 벌써 잘 거야? 아, 별로 안 졸려. 그럼 얘기라도 좀 나누자. 맞아요. 잘 부탁해. 그래. 이 3.1호에 오고풍량 의식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 축제 같은 거야? 작년에 홍년이 들어서 올해는 풍년이 되도록 기원하는 축제야. 흉년이 되면 신의 사자들이 마을에서 뽑는 다음 그 사람을 신이 돕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몰라. 려터로 씨도 모처럼 왔는데 그 축제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야 좋지만 급한 용무가 있어서 말이야. 적어도 내일은 출발해야 해.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응? 자, 그럼 난 이제 갈게. 응? 좋은 꿈 꿔. 안녕히 주무세요. 네, 그쪽도요. 수상하군. 이만 잘까? 잔다. 무슨 일이지? 살려줘. 큰일 났다! 어쩐지 밖이 소란스러워. 조금 둘러보고 올까? 방금 건 꿈을 꿨다는 거겠지? 응? 아, 루터르 씨군요. 깨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마을 앞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길이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사태가 밤에 일어나서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상태가 이렇게 된지라 그 길을 지나려면 3, 4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아, 지나갈 수 없다. 집에 갈 수 없다. 그럴 리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복구할 때까지 여기 머무르셔도 좋아요.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마침 빈방도 있으니 사연 말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가 수십 년 전에 병으로 건져 떠나서 가족이 세 명뿐이니까요. 잠깐만, 우리 가족은 아내가 수십 년 전 수십 년? 수십 년? 그 딸들이 30대로는 안 보이는데? 혹시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내분은 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수십 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두 딸은 어떻게든 지키고 자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본부기시군요. 그렇다고 말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벌써 늦었으니 천천히 들어갑시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떻게든 해서든 오고풍량 의식까지 이틀 전. 자, 특별한 일도 없고 마을이나 둘러볼까? 안녕? 잘 잤어? 그럭저럭. 아이템에 대해. 나가자. 밖으로 나가봅시다. 여기 족자가 있어. 내 작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신단이 있다. 아, 재물님! 다행이다. 이때 카이드에는 대신을 건네드려도 주실 수 있나요? 전 류타로입니다면 상관없지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건 카이드에 요청한 수제끈입니다. 저는 끈으로 제작하는 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끈을 주문하면 뭐든 만들어드리죠.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비쳤지만 어차피 한가하니까. 그럼 다녀올게요. 자, 카이드는 어디 있을까? 미사오라면 알고 있을지 몰라. 언니 말이야? 언니라면 갈 곳이 있다면 꽤 전에 나갔어. 아마 이 마을 북쪽에 있는 집에 있을 것 같아. 그래, 고마워. 카이드라면 여기 들리긴 했지만 방금 전에 꽃을 따러 간다면서 나갔단다. 그렇대요. 술밖에 없네. 낯술이네. 여기도 들어보자. 끈이 필요하시다면 저기 원하는 걸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고상한 춤이네. 어? 이곳은 산사태가 일어나면 위험으로 출입 금지입니다. 과연 진짜 산사태일까? 날 가두기 위한 모함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애는 꽃을 따러 갔다며. 이쪽인가? 그게 닫혀있다. 여기도 닫혀있고요. 저 창고는 은가양 두 가지 장신구가 열쇠 대용으로 쓰였지. 그런데 갑자기 그 장신구가 흔적 없이 사라졌어. 은가양의 목각 장신구는 각자 의사가 있고 음은 햇빛이 드는 따뜻한 곳으로, 양은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목각 장신구가 저절로 움직인다니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어. 중간에 구멍이 있어. 젊은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 네? 잠시 마을에 머무르는 게 좋아.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지. 네 죽음 날도 더 가까워질 거야. 좀 제대로 말해줄 수 없나? 한 개 정도는 가져가도. 왜 폭탄이? 이걸로 산세트 일으킨 거 아니야? 이걸로 산세트 일으킨 거 같은데? 너구리다. 엄청 큰 너구리다. 안녕 오빠? 여행자가 오는 일은 드물어요. 저 곳간은 이상하게도 다른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뭐 그냥 미신이지만. 한 번 울리면 이승으로, 두 번 울리면 공허한 세계로, 세 번 울리면? 틈새 곳간. 가이드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도 꽃을 따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무덤에 놔줄 곳도 말했지. 무덤으로 갔겠군. 여기 있었네요. 류타로 씨? 마을 사람들이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특별한 일도 없었고 마을을 둘러볼까 싶어서요. 그 무덤은? 저랑 정말 친했었던 언니의 무덤이에요. 여기에 뼈가 묻혀 있지는 않지만요. 저 그게 무슨? 너무 깊게 파고드는지 않는 게 좋겠어. 자, 그럼 먼저 갈게요.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좀 더 마을을 돌아보고 갈까? 응? 여긴 안 열리나 보네. 에? 잠깐만. 열렸어. 에? 거울도 참 크네. 응? 에? 어? 힘들어. 그만해. 으아! 뭐지? 저승 세계로 또 끌려왔나? 여긴 조금 전과 같은 곳인가? 그 빨간색은 대체. 거울에 어떤 여자가 비친 다음에 그 빨간 손이 나왔었지. 그리고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갔어. 그럴 리가 없겠지? 해골? 조금만 전에도 이런 거 없었는데. 돌아가. 방금 그 목소리는? 돌아가라고. 무슨 소리지?
여기 뭔가 있네. 뭐야 이거? 시선이 느껴져. 열린. 응? 어? 속이 안 보이잖아? 속이 안 보인다고? 어? 잠깐 저러고 없었는데, 아까는? 갑옷이 없었는데? 힘세 보여. 왜 폭탄이? 방금 뭔 소리였어? 아이템 주셨나? 아닌데? 쟤 나 따라올 것 같은데? 어?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문은 굳게 닫혀져 있다. 어? 다이너마이트.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다. 가져가는 거 아니네? 술이네? 술은 그대로 있네? 잠깐만. 이거. 어? 아, 이거 가져간다. 응? 이건 만두잖아? 아이템 만두를 획득했다. 잠깐만, 여기에 다 만두 넣는 건가? 열쇠가 올려져 있다. 열쇠와 만두를 바꿔치기 한다. 열쇠를 얻었다. 창고로 열쇠를 얻었다. 창고 열쇠를 얻었네요. 일단 다 돌아보고 가자, 그냥. 아니다, 그냥 갔다가 또 오는 게 낫겠다. 어? 무슨 소리지? 어? 헐. 왜 목이 조금 슬퍼 보여? 돌아보자 그냥. 잠깐만. 장작이 놓여져 있다. 물고기고 있고. 뭐지? 왜 갑자기 깨진 거지? 이거 웃는 거 아니었어? 약간 웃는 거 같이 보이는데? 입가에 단팥이 같은 게 붙어 있어. 얘 거를 얘가 뺏어 먹었다. 그리고 얘를 죽인 거지. 18. 존나 잔인한 새끼들. 간다. 인형 있다. 웃음소리? 어디서? 돌아가고 싶어요? 인형이 말을 하잖아? 여긴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곳은 공허한 곳이에요. 오빠가 있던 이승은 같은 곳이면서도 다른 곳이기도 하죠? 전 쇼부라고 해요. 이쪽은 탄토프고요. 공허하다니? 마을구조는 원래 꽃과 비슷하지만 사람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데다가 불길한 기운으로 강한 곳이라고도 하죠. 이승으로 돌아가시려고요? 당연하잖아. 그럼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대신 저희 부탁을 들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현명하시네요. 겁쟁이. 말이 좀 심한 것 같네. 그럼 이승에 가고 싶으면 빨간 인형 치바키를 찾아주세요. 뭐 그런 간단하지만 이 근처에 있어? 마을에서 나가면 있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지. 그런 섬은 내밀어서요. 이 손목 장신구는 뭐야? 약속의 의미로 일종의 주술이에요.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그 장신구에 있는 저주가 온몸을 둘러싸 바로 죽을 거예요. 구궁. 자, 2승으로 가는 방법은 보통 쪽에 있는 종을 한 발 올리고 틈새 곳간으로 들어가면 돼요. 간단하죠? 알았어, 해볼게. 약속 잊지 마세요. 안 그럼 저주할 거예요. 아, 걱정 무드로 매시오. 인형을 찾아달라고 했지? 마을 밖에 있다고 했나? 얘 아니겠지? 방금 마을 밖에 있다고 했었지? 쳇바퀴는. 쳇바퀴 찾으러 갑시다. 한번 울려야 되나? 잠시만. 종을 한번 울려. 아, 설마 2승에 있나? 2승에 있나, 츠바키는? 한번 종을 울려봅시다. 한번 울리면 2승. 2승으로 돌아온 건가? 2승으로 왔으니 일단 인형을 찾으러 나가긴 나가야겠네요. 이상을 찾아 마을 밖에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마을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잠깐, 아까 그 도살은 그대로 있네. 왜 내가 이 짓거리를. 와, 못 나가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쳇바퀴를 찾으려면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거든? 다시 저송으로 한번 가보자. 그 뒷문은 여간 못 들어가던데. 인형을 찾아야 되는데 인형이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승으로 일단 가는 건 맞나? 일단 이승으로 가는 건 맞나? 일단 이승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네. 2승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그런가? 한번 딘분 한번 가볼까? 어디일까? 머리 아픈데. 안을 들여본다. 잠깐만, 우리 들여다볼까? 한번? 빠지는 거 아니야? 물은 푸르고 맑다. 물은 푸르고 맑다. 2승에서는 2승에서는 물은 푸르고 맑대. 술이 부족해. 무슨 술꾼이요? 그러면 저승으로 간다면 저게 좀 또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건가? 일단 저승으로 다시 한번 저승으로 가보자. 맑다니까 한번 저승으로 또 가서 잘못 썼다. 꼭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본데 꼭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봐. 울리고 일단 그러면 한번 다시 거기 가보자. 우물이 있다. 들여본다. 뭔가 바뀐 게 있을까? 이건 양복의 장신구다. 이 정도면 폭은 끝만 있어도 내려갈 수 있어. 이제 거기 가서 끈을 갖고 와야겠네. 조각이 있네. 다시 2승으로 가서 다시 2승으로 가서 끈을 가지러 가자. 끈은 여기 있지?
이 끈을 가져가 볼까? 가누고 긴 끈, 굵고 짧은 끈, 가누고 긴 끈.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굵은 것도 안 될 것 같고. 가늘고 긴 끈, 짧고 굵은 끈. 긴 걸로 가야 되나 짧은 걸로 가야 되나. 두 개를 묶을 수 있냐? 근데 저 둘 중에서 하나가 아마 떨어질 것 같아. 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떨어진다 분명히. 짧은 걸로 가, 짧고 굵은 걸로 갈까? 짧고 굵은 걸로 가보. 나중에 한번 해볼게. 일단 굵은 걸로 내려가 본다. 길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일단 가볼까? 역시 바닥까지는 안 닿는 것 같아. 에? 아차, 손이 미끄러졌. 아, 저승에도. 어허. 저승에도 있을까?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 없어. 없어, 없어. 가누고 긴 끈. 좀 약하게 보이지만 일단 가볼까? 왜? 에? 시바라마. 끈을 두 개 갖고 올 수 있나 설마? 끈을 두 개 갖고 올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씨. 부들부들. 묶는 건가 봐. 끈을 하나 더 갖고 올 수 있나 한번 보자. 아이템 조합은 없어. 하나 더 있어야 돼. 시바. 가자. 땡. 땡. 종 울리는 거 너무 귀찮다. 겁나 복잡하네. 게임 한번. 그래, 연결해 볼까? 좋았어. 굵고 긴 끈. 이 정도면 완벽해. 이거 뭐지? 아이템 구강 장식구 양. 자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지? 아? 어?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화면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방향키를 입력하고 부딪히기가 나타나면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아 잘못 눌렀다. 아 위 옆 옆 아래 위 옆 아래 위
위, 옆, 옆, 아래, 위. 옆, 옆, 위. 옆, 위. 옆. 옆, 옆, 위. 옆, 위. 옆.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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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아래, 위. 옆, 위, 옆. 옆, 옆이지? 아, 위, 아래. 아, 아, 왜 이렇게 복잡해? 다시 해야 돼! 아, 나 지금, 아, 나 몰라, 지금. 아, 복잡, 아, 씨발. 내 지능이 딸린다. 아, 어, 지능 딸려. 어, 어, 내 지능. 존나 헷갈려, 씨바. 아우, 헷갈려. 헷갈린다, 헷갈려. 다시 가자. 위, 옆, 옆,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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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아래, 위, 위, 옆, 옆, 아래, 위, 옆, 옆, 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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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옆, 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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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옆, 옆, 위, 옆, 위, 위, 위 세 번, 위 네 번, 아래, 위, 위 네 번, 하나, 둘, 셋, 넷, 아래, 위. 어, 끝났다. 후, 끝났군. 대체 저건 뭐였지? 여긴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야 되나? 현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2승으로. 아, 양하고 음하고 둘 다 있어야 되나? 아, 양하고 음하고 둘 다 있어야 되나 보다. 하, 이제 음을 어디서 찾냐. 아, 진짜 힘들다. 음을... 음... 양은 빛나는 곳에, 음은 어두운 곳에. 잠깐, 빛나는 곳. 빛나는 곳. 아, 양은 빛나는 곳, 음은 어두운 곳 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하나는 이승에 있다는 거네. 하나는 2승에 있다는 건데, 여기인데? 어, 여기 맞아. 여기는 꽃이 잘 자란대.
그럼 밤에 여기로 와보자. 그러면은 두 번 올려보자. 꽃이 없다고? 이거? 왜 여기만 꽃이 피어있지 않지? 어라 뭔가 떨어져 있어. 아 천재네 씨바. 나보다 더 천재인 듯. 이거를 열리려나? 어 인형 찾았다. 미치겠다. 응? 알아? 아니 문이 열렸네. 여기서 나갈 수 있으려나? 저기 깨아! 여기서 뭐해 인간씨. 깜짝 놀랬잖아. 놀라긴 내가 더 놀랐다고. 인간씨가 뭐 열려준 거예요? 아 공허한 곳에 파란색에 노란색의 인형들이 널 데려와달라고 부탁했어. 그 손목장 친구는 쇼부가 가지고 다니던 거죠? 이승으로 놀러와서 재밌었는데 조금 잠들었더니 문이 안 열려서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쭉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서 돌아가자. 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데려다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 장신구도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잘 부탁해요. 미지게당. 응? 뭐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인가시 조심하세요. 뭔가 이제 괜찮은 것 같네. 방금 그 불길한 느낌은 뭐였지? 뭔가 있었어. 아, 똑같은 인형이 세 명이야. 여기 빨간 인형이야. 지바퀴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헤헤 조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자 이제 약속도 지켰는데 이 장신구는 떼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건 답례로 오빠한테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이거 저주도 담겨있는데. 저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뭐? 쇼부가 준 그 장신구 악기를 쫓는 역할을 할걸요? 저희는 원래 앵마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니까요. 그런거죠. 속았다.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안 찾아줄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효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주세요. 아 고마워. 다음에도 또 놀러오세요. 이승으로 돌아갈까? 한번 자 이승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갔나 보네. 나도 돌아가자. 아직 끝 아닐 거야. 아직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놔주지 않잖아. 아직 아닌가 본데. 이승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뭘 어쩌라 해야 되는 걸까? 꽃밭에 있나 설마? 거참 이 게임 사람 겁나 돌리네. 꽃밭에도 없고
어쩌였을까? 어? 잠깐 여기 사람이 없어졌어. 올라가자. 신사네? 이곳은 출입 금지다. 이 안은 복잡한 데다가 어린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있었거든. 대체 뭐하는 동굴이야? 마을 전체가 덮고 있는 불길한 기운이 여기만 특별히 강한 것 같아. 저기 뭔가 있다. 응? 저건? 얘가 그 언니인 것 같아. 무덤 주인. 어제 본 녀석이잖아. 약간 수상해. 미행해보자. 여기 들어갔군. 어려 보이는 책만 가득해. 책이 쌓여있다. 여기 뭔가 있겠지? 그런가? 들깨라면 먹을 수 있나 보군. 맛있는 게를 먹는 방법. 뭔가 없나?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무것도 없네. 나가자. 이쪽으로 갔나? 아, 이쪽으로 갔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저 집에 들어갔어. 유아독존. 이건 화투에 쓰는 것들인가? 무사도. 엄격한 집안이네. 뭐? 남자 중에 남자라는 책이다. 어? 레이코 누나. 레이코 누나? 아까 그 여자인 것 같은데? 레이코 누나. 분명 뒷문이겠지? 레이코 누나? 아까 그... 어, 씨, 깜짝이야, 씨. 진실을 깨닫으세요. 진실... 저기... 진실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 얘 누나구나. 야,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넌 어제... 무례한 녀석. 뭐라고? 너야말로 왜 여기 있지? 뭐?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난 이 집의 장남 유즈라 하이토. 어째서 넌 남의 집에 와있어? 미안하지만 유타로라는 이름이 있거든. 칫, 그딴 거 상관없고 뭘 하고 있는 건데? 긴 머리의 여자가 이 집에 들어가는 게 보일래 수상해서 왔어. 긴 생머리의 여자? 그래, 마치 이 집안에 있는 초상화를 닮았더라고. 그러셔? 진실을 깨달은 말만 하고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사라졌다고? 장난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제 됐으니까 빨리 내내 집으로 가. 가라고. 알았어, 밀지 마. 이런 씨.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긴 생머리의 여자. 진실을 깨달으라고? 거짓말일 거야. 왜냐면 누나는. 벌써 늦었는데 돌아갈까? 밤이 됐어 벌써. 자러 들어가자.
아직 자기에는 너무 일러. 무슨 일이야? 약간 궁금한 게 있어. 유즈라 레이코라고 알아? 오빠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니. 레이코 언니라면 잘 알지. 레이코 씨는 어떤 사람이야? 유즈라 하야토라고 알아? 그러니까 레이코 언니는 하야토보다 다섯 살 많았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행방불명? 이 마을엔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았어. 몇 년, 몇십 년 한 번씩 갑자기 마을의 주민이 사라지는 일 말이야. 그런 일이? 응, 우리 언니도 레이코 언니랑 친한 사이여서 그랬던 건지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지. 그래서 여기에 뼈를 묻혀있지 않다고 말한 건가? 고마워.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았네. 응?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행방 불명과 진실,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아직 자기엔 너무 일러. 아, 류테르 씨. 무슨 일인가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아,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저기, 류테르 씨? 무슨 일입니까? 만약 저희가 위험에 빠지면 그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뜻이지? 네, 그럴게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잘까? 오곡풍량 의식까지 하루 전. 어제 말한 진실을 깨달으세요. 그 말은 내 마음이 걸려 자는 내내 잠을 설친 것 같아. 기분 전환 겸 산책이라도 할까? 오늘 두도 없네. 어라, 넌 하얏트 맞지? 여기서 뭐라는 거야? 할 얘기가 있어. 잔말만 하고 따라와. 잠깐, 야! 진실이 궁금한 거지? 야, 대체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딱히 어제 내가 한 소리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아줘. 하지만 이 점은 알려줘야겠어. 이걸 빌려줄게. 이건 열쇠? 우리가 관리하는 서고 열쇠야. 서고에 있는 책 중에 오곡풍량 의식에 대한 책을 찾아. 거기서 뭐가 있다 그래? 미안하지만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알았어. 볼일은 끝났어. 나 먼저 간다. 오곡풍량의 약식. 대체 무슨 일이지? 요건가? 아... 저쪽에 있는 건가? 여긴 잠겨있어. 오곡풍량의 약식. 책상이야. 남자기는 남자. 속편도 있다니. 어, 여깄다. 마을축제라는 책이다. 찾았다. 오곡풍량의 약식. 의식. 어디 보자. 오곡풍량의 의식. 고궁의 마을에 몇 년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농사의 흉년이 드는 날이 있었다. 흉년엔 코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듬해 8월부터 오곡풍량의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마사오에게 들은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군. 어라? 이 페이지에 잘려있네. 응? 뭔가 떨어졌어. 무슨 암호 같은 건가? 수상한 메모.
자, 집. 자디히. 족, 에이, 집기라. 자독집, 디에기, 히에라. 집에. 자, 뭔 소리야? 자에이. 뭔 소리지? 뒤에 집? 뒤에 집. 뒷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틈새 곳간. 술인가? 맞다, 아까 술 부족하다고 난리 쳤던 애 있었잖아. 라이기의 뒤에 족자? 여긴 잠겨있어. 족자? 가볼까? 아우, 무슨 수수께끼 암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해? 희일하기. 이거 얘기하는 건가? 여거 족자 뒤에 숨겨진 옷장이. 메모가 두 개 더 있어. 오고풍야 의식은 1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 책에는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찢어서 히라기 집과 시라카시 집에 각각 보관하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어디 있을까? 이 위치에 숨겨둔 건가? 메모는 조금 빌려야겠어. 집. 두 번째 집. 저게 뭐야, 씨바. 두 번째 집. 쟤 뭐야? 왜 저래? 집이 듬성듬성 있고 저 위에 집. 그럼 이쪽이겠지? 잠시만. 유라. 시라카시. 얘네 집인 것 같은데? 여긴 잠겨있어. 여우집인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집인 것 같은데, 저 집? 집 열쇠를 찾아야 돼. 일단 여기 들어가 볼까? 뭔가 있나? 어디 있을까?
집이 엄청 많고 그 중에 두 번째 집. 아 이거 설마 서고인가? 아 서고! 저 서고인가 보다. 지도 따르면 이 근처 같은데? 찾았다! 종이 끌고 있었어. 어디 보자. 오고품의 의식을 위해서는 먼저 각 집의 가장의 한자리에 모여 추첨을 통해 재물로 쓸 인간을 결정한다. 추첨 대상은 16세 미만의 주민으로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겐 의식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한다. 재물을... 바칠 사람을... 바칠 사람이라고? 그런 주민을 희생시켜야 하잖아. 아직 이런 구시대적인 것들을 믿고 있는 마을이 있다니. 거기 누구 있어요? 어? 거기 누구 있어요? 이 소리는 카이데 씨? 거기 누구 없어요? 뭔가 수상한데? 이 마을엔 모르는 게 있는 것도 좋지. 내가 내 죽은 날이 더 가까워질 거야. 이상한 일을 알게 되었고 왠지 지금 발각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서구에서 빠져나가자.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걸어야 해. 유타루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조사할게요. 오고풍의 의식. 표정을 보니 역시 알아버리셨군요. 난 아무것도 몰라. 이제 괜찮아요. 죽여버릴 거니까. 씨발. 기분 탓이었나? 후, 이쪽에 숨는 게 맞았네. 혹시나 했더니 간 것 같군. 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시라카시 집에 있는 메모를 찾아야 돼. 지실의 의미를 알고 있을지 모르잖아. 여긴 잠겨있어. 시라카시가가 여긴데 지금 올릴 필요가 없어. 시라카시가가 여긴데 이제 어째야 되지?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 아! 어라? 미사오. 어라 미사오? 여기서 뭐해? 아 오빠! 이 아이가 지금 며칠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같이 찾아주고 있었어. 처음 뵙겠습니다. 시라카 하오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뉴타로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어디 대체 어디서 떨어버리는 거지? 그게 없으면 오빠들이 돌아올 시간과 저녁까지 집에 못 들어가요. 잠깐 내가 열쇠를 찾아주면 시라네 집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오늘 무슨 일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제 오빠가 빌려간 책을 서고에 다시 꽂아두고 그 후에는 틈새 곳간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 곳간은 옛날부터 시라카가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서고와 틈새 곳간. 알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여기. 역시. 아, 열쇠다. 왜 이런 곳에 열쇠가 있는 거야? 어! 아, 열쇠가. 또 그 손이었어. 열쇠는 아마 그 손이 가져갔겠지? 그러고 보니 여기도 틈새 곳간이네. 하, 귀찮아.
해골이 있다는 건 여기가 공원 곳이라는 거겠지? 아, 또 열쇠 찾으러 가야 되네. 열쇠는 어디 있을까? 여기 문 열려있네. 어, 유령 있어서 방금. 오, 깜짝이야, 씨. 여기 분명 뒷물이겠지? 여기는 뭐 그다지 특별한 게 없나 본데? 어? 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데? 어딨지? 여긴 벽은 무너져 있네. 어? 나이스. 내 잘못이 아니야. 하, 바퀴벌레. 열쇠 같은데? 이승에서 본 것과는 달라. 일단 가져가두자. 대장간 열쇠를 얻었다. 오! 어우 씨발 바퀴벌레 공격한다. 대장간 열쇠를 얻었네. 이제 대장간이 또 어디냐? 여기구나. 불이 꺼져 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다시 낮으로 바꿔야 되나? 아, 이승으로 한번 바꿔보자. 안 되네. 저승에서 해야 되네. 그러면은 뭔가 불을 피울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불을 피울 만한 게 있나? 혹시 여기 있나? 불 피울 만한 거. 불 피울 만한 게 불 피울 만한 게 있나? 불 피울 만한 거. 불 피울 만한 게 아, 미치겠네. 여기 들어볼까? 해고도 슬슬 익숙해지는 것 같아. 불 피울 만한 게 있나? 일단 불 피울 만한 거 찾아야 돼. 촛불을 키울 만한 거. 횃불 같은 거. 잠깐, 저기 피가 묻어 있잖아. 잠시만. 이건 피인가? 응? 벌레 도감이 있어. 벌레 도감인데 어쩌라고.
아, 라이터라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아씨, 또. 아, 어떻게 하지?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어머,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미치겠네. 어,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하도 한데. 아, 미치겠다 이거. 나 여기서 막힌다. 아, 나 못하겠어. 나 이런 거 되게 못해. 나 진짜 이런 거 못해.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어떡하지?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내버린다. 씨발, 어떡하지? 뭘 밀라는 거야?
나 진짜 싫다. 아, 나 어떻게 나 이거 못하겠어. 그렇구나. 치킨님 짱. 아, 버큐벌레 있어, 씨발. 이건 아까 2층에서 본 열쇠군. 좋아. 이제 집에 가자. 쉽다. 이건 뭐지? 일기인가? 어디 보자. 아버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으로 훌쩍 사라지기도 하고 집안에 이상한 장치를 두기도 하고 그날도 훌쩍 나가시더니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셨다.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면모상으로 봤을 땐 하오씨가 쓴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 하오씨의 형? 이 쓴 일기려나? 어느 가정이든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꽤나 고액자였으니까. 사각형의 조각. 무지개의 햇빛은 공기 중에 물방울 굳자 발산될 때 물방울 프리즘이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빛의 분산하는 색깔을 보는 현상. 눌러봤을 때는 빨주, 노초, 파란보, 이꽃밭의 색을 띠게 한다. 창포는 이 마을에 피어있다고. 잠깐 창포. 다시 창포 다시 보자. 창포 들풀에서 자란다. 이불 사였을 때는 아 으흠. 오케이. 꽤 좋은 도자기군. 가자. 분홍을 얻었다. 기모노가 있다. 그림 여기다 얹은 게 있지? 혹시 이 그림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닐까? 좋았어. 아, 장치가 됐구나. 숨겨진 방? 이 비싸 보이는 상자는 뭐지? 잠겨 있어. 이건? 빠져놓죠 파란보랬지? 주노 초 빨주노초파가 빨주노초파남보. 뭐지? 다시 들어가자. 빨주 노초 파남보 맞잖아. 응. 이건 뭐지? 적 색깔을 얻었고.
빨강, 주황,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색깔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파랑이다! 빨주... 빨주... 노... 초... 파... 빨주... 맞나? 아닌데? 뽑는다. 얘가 하얀인가? 뭐지? 다시 뽑아. 이거 설마 불꽃 색이 그거 아니겠지? 뭐지? 잠시만 혹시 꽃인가? 하얀색,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 분홍색. 다시 한번.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빨강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좋았어. 뭔가 떨어졌군. 작은 열쇠를 얻었다. 이건가? 역시 열쇠였어. 메모가 들어있어. 어디 보자. 뭔가를 숨길 때는 역시 공허한 곳에 숨기는 게 제일 좋겠지. 마을 주민 중에 그 세계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 나 혼자니까. 이 메모를 쓴 사람은 공허한 곳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결국 오공풍량의 의식에 대한 책의 나머지 조각은 어디 있는 거야? 메모지가 하나 더 있어. 여기 있는 걸까?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이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을 있는 길이 있다. 죽음의 장소. 종을 세 번 울려볼까? 왠지 종을 세 번... 이거면 됐어. 먼저 하우시한테 열쇠를 돌려주자. 종을 세 번 울리는 걸까? 설마? 열쇠를 찾았어? 틈새 공간이라는 곳에 있더라고. 어라? 아까 분명히 봤을 때는 안 보였는데. 고마워요, 오빠. 전말의 말씀. 하오신을 네 눈이 꼭 닮은 것 같아. 아, 죽음의 공간. 한번 종을 세 번 울려보자 이번에. 영원히 못 나가. 아, 영원히 못 나가. 아니구나. 죽음의 장소 아래에는 두 공간의 길이 있다. 거기 아니야? 죽음의 장소라는 게 거기 공동묘지 아니야? 공동묘지인가? 죽음의 장소에는 두 다리를 잇는 공간이 있다.
한번 저승으로 한번 가. 이상한 곳으로 한번 가자. 두 번. 뭐야 저거? 어? 뭔가 하네? 뭐야 저거? 글자가 흐릿해서 읽을 수가 없어. 설마 죽음의 장소는 무덤인가? 그렇다면 무덤 중 하나에 다른 곳으로 이어진 통로가 있어. 아까 그 이름, 이름 기억한 거. 후후. 아까 이름 기억해 둔 게 아주 내가 잘한 짓이야. 응? 찾았어. 그 책의 조각이야. 어디 보자. 여행자가 올 경우에는 그의 재물 선출을 넘길 수 있었다. 오호품의 의식에 있어 해는 여행자가 방문하면 그것은 신에게 재물, 선별하신 재물이며 여행자를 재물로 바치도록 하였다. 이게 뭐야? 아, 재물님! 재물님이다! 재물님! 그랬을 줄이야. 젠장. 마을 녀석들은 처음부터 나를 오고풀려 의식 재물로 쓸 생각이었던 거야. 어떻게든 마을에서 탈출할 방법을 알아내야 돼. 일단 신경을 쓰이지만 일단 2승으로 가볼까? 일단 템 없나? 이게 뭐지? 아 여기네. 일단 다시 일단 종을 울려서 다시 2승으로 갈게요. 또 밤이 됐네. 또 해가 지잖아. 숲에 나가는 거 힘들 것 같아. 일단 또 집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얘를 재물로 쓸 생각이었던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재물님 재물님 하도 재물님이라고 하니까 갈 곳도 없고 결국 돌아와 버렸군.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 일찍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역시 밤은 숲을 지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일찍 자기로 하자. 잘까? 응응 발도 묶여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기분이 어때? 아니 지금은 말할 생각 아니겠지만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일 열릴 예정인 오고풍야 의식은 주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야. 올해는 우연히도 우리 딸 카에데가 뽑혔었거든. 제물 뽑기로 카에데가 나왔을 때는 반쯤 미칠 뻔했지. 마침 내가 와왔지 뭐야. 하늘이 날아갈 것 같더군. 여행자를 대신 죽음으로 내몰면 카이드를 살 수 있으니까. 너에겐 미안하지만 두 딸은 어떻게든 지켜내기로 맹세했어. 그러니까 이제 죽어. 젠장 움직일 수 없어. 자면 안 돼. 결론 자면 좆되는 거야. 자면 안 돼. 어라? 아니 새끼 나쁜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좋은 건가? 이야기 소리? 이 목소리는 카이드 씨와 히아라기 씨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사람 벌써 눈치챈 것 같아요. 그
이런 멍청이, 멍청한 일이 일어나다니. 갑자기 집안이 살살 뒤지고 뒤지는 데다가 서구에서 그 서구에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 그럼 오늘 밤 잠들었을 때 납치하자. 이게 대체. 그렇게 하죠. 내가 제물로 선정했을 땐 머릿속이 정말 새하얗게 변했단다. 여행자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네, 생명의 은인인 셈이죠. 장난이 아닌데.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겠어. 방에 짐을 가지러 가자. 와, 저 여자 착한 년인 줄 알았더니 나쁜 년. 그리고 요타루 씨? 짐을 왜 챙기시죠? 이건 짐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겁에 질리셨어요? 그러니까 들으셨군요. 전 아무것도. 그렇군요, 유타루 씨. 저희를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기를 약속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 죽어주시겠어요? 그만. 이런 신발. 짐 챙기면 안 돼. 그냥 나가. 짐을 가지고 가야지. 두고 간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짐을 두고 가도 되겠지? 아빠 큰일 났어요. 루타르 씨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아까 한 얘기를 들은 건가? 난 마을 사람에 이 사실을 전할 테니 넌 그 녀석 찾아보라. 제기 여기로 오잖아. 요타루 씨 어디 계세요? 위험한 장소. 어떤 여기서 탈출하자. 아, 미치겠네. 아, 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인데 걔는 날 도와줄 것 같아. 그 남자의 꼬마애. 걔한테 가자. 걔는 날 도와줄 것 같아. 가자. 시발. 아, 시파.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저러.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시바 이쪽으로도 올까? 종을 울릴까? 이쪽으로만. 그렇지. 공허한 세계로 가서 틈새 공간이 이상해 돌아오면 나갈 길이 있을지도 몰라. 간다. 와, 저 여자 존나 무서워. 좋았어. 틈새 공간으로 왔어. 틈새 공간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서 종을 울리면 되겠지? 응? 어디 보는 거야? 저 돌바위를 치워야 되는데? 아, 폭탄. 맞아, 폭탄, 폭탄. 왜 폭탄이? 챙기자. 아, 폭탄 챙기자. 안 챙기네. 일단 도망을 쳐야 되는데. 여기 뭐 풀이 있었나 원래? 아, 묘지 통로. 맞아 맞아. 천재인데? 당신 좀 머리 돌아가시네요.
여기 어디지? 이쪽. 신호 바구. 자, 한번. 조용히 해. 다른 주민들이 올지도 몰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이군. 역시 얘가 도와줄 줄 알았어.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 저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나는 카이데가 죽는 게 당연히 싫어.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을에 처음 온 너 죽이는 생각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 그리고 결정했지. 하지만 내가 사는 대신 카이데 씨가 나 누나를 본 것 같아. 누나라면 레이코 씨? 5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들었어. 행방불명이 아니야. 누나는 5년 전 오고풍량 의식에서 제물로 희생되어 죽었어. 16살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이지. 그런 일이 있었군. 누나랑은 만나봤어?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 같기도 하더고. 그때 누나가 나를 보면 널 도와주라고 말해주고 있었어. 말해주더라고. 그런 적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 안 했지만 확신에 찬 표정이었지. 그래. 하지만 마을 출구는 막혀버렸는데 난 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보니 여기서 북동쪽으로 동굴 새끼길이 있어서 이 마을에선 나갈 수 있을 거야. 진짜? 응, 누나가 했던 말인데 동굴 안쪽에 사당에서 기다릴 테니 자신을 찾아달라고 했어. 알았어. 먼저 레이코 씨를 찾아볼게. 감사의 말도 전해야 하고. 너도 도와줘서 고마워. 멍청이. 인사 같은 건 무사히 마을에 나간 다음에 하라고. 그리고 동굴 안은 어두우니까 이 녀석이 있으면 좋을 거야. 하나하나 열까지 다 미안하구나. 그럼 조심해. 츤데레네. 빨리 동굴로 가자. 거의 끝이 온 것 같다. 불을 다섯 번 지피면 흡혈귀가. 흡혈귀? 좀 여기서부터 등불이 없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아. 적당히 살찌는 게 맛있어 보이는걸? 설마 이거 얘가 그거 아니야? 닭고기? 제가 닭고기 아니야? 닭고기?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이거 불 피우는 건가, 설마? 따라오지 마, 인연아! 가고메, 가고메. 따라오지 말아라.
죽었어. 뭐지? 비를 빛을 삼키는 어둠. 발밑을 조심해라. 그들이 당신을 반기고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쭉 가라. 조용히 어두운 오솔길에 그림자 하나가 당신을 기다린다. 앞만 보고 가라는 소리구만. 일단 일로 가겠어. 앞만 보고 간다! 씨바. 아닌가? 좀 더 둘러보자. 어? 이곳은 막다른 고리목인가 보고. 되돌아가야 했어. 어? 무슨 소리지? 어, 그래. 그래. 죽여. 이쪽? 에? 에? 설마 셋 다 죽는 루트 아니겠지? 양초가 있어. 불을 피핀다. 이거 불 다 지피는 것 같은데? 다섯 번 지피면 뱀파이어가 나타난다고 했나? 저기도 불빛 있네. 여기는 네, 여긴 아니지. 지금 3개, 이제 4개야? 5개인가? 아, 라스트 하나는 어디 있을까? 하... 게임 한번 힘들다 진짜. 라스트 하나는 어디 있을까? 여기 닭고기 있고. 자꾸 튕겨요. 라스트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가고메다 가고메 오생키데스 깡깡깡깡 가고메에 가고메 멈추면 죽는다. 트윈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불이 자꾸 꺼져버리네. 예? 예? 여기 거자. 여기였어. 이리 내려가면 돼. 씨발 내 머리. 여기 있다. 틈새 틈에서 자꾸 바람이 내린다고. 너군가? 구멍을 막을 만한 게 없을까? 닭고기. 아까 거기 있던 닭고기를 데리고 오는 거야. 가고메다 가고메 가가가가 가고메 가가가가 가고메 가가가가 가고메 너 구멍이 딱 많겠다. 가자. 역시 얘일 줄 알았어. 얘 쓸모 있을 줄 알았어.
빨리 끝내고 자자. 아, 힘들다. 닭. 좋았어. 좋았어. 이걸로 됐겠지? 뭔가 됐나? 이제 어쩌지? 나가면 되나? 나가볼까? 아닌가? 저 위인가 본데? 그 동굴 새 구멍 중에 하나인가 본데? 아, 여기도 막혀있고. 세 개 중에 하나인가 보다. 아까 그 구멍에서. 아니면 여긴가? 아, 세이브 못하네. 아, 오메. 예? 아, 씨발, 또 죽었어. 설마 여긴가? 한번 다시 가보자. 여긴가 가보자. 여기네. 여기 아까 박쥐가 있던 게 너무 의심스러웠어. 여긴데 안은 비어있다. 거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한다. 그쪽 지하에는 재물이 보관돼 있죠. 거기에 산채로 인간을 넣어두죠. 당신이 레이코신가요? 보안이 이미 진실을 알아보네요. 아, 하야테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 안에 새끼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어서 그 전에 제 얘기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5년 전 제물로 되어서 죽었다는 것도 하야테에게 들었죠? 네, 그렇죠. 저는 재물이 된 게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이 바보 같은 의식을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최근 가난 원혼에 이끌린 귀신들이 이 마을에 모이고 있어요. 이대로 이승과 공허한 곳에 경계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마을에 귀신이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뭐를요? 부디 원혼의 거처가 되는 이 동굴을 파괴해주세요. 파괴라면 어떡해.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옛날에 고국 마을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채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용한 폭탄 중 나머지가 어딘가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라고? 그 폭탄 갖고 오라고? 존나 멀어. 창고까지 가라고? 아, 거기 되게 멀잖아. 또 마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되잖아. 하, 게임이 날 굴린다. 사당으로 바로 갈 수 있네. 좋았어. 들키지 않도록. 여긴 가면 안 돼. 또 돌아서 가야 되나 보네.
아, 이제 여기서부터 또 들키지 않고. 이승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위험해. 응? 그냥 들어가서 폭탄 갖고 올 수 있나? 응, 갖고 올 수 있네. 역시 이거군. 누구냐? 내 잠을 방해하는 자는. 너 갑바구나. 역시 너 니 올 줄 알았어, 씨바. 저게 언젠가 날 공격할 줄 알았어, 씨. 저장할걸. 저게 언젠가 나를 공격할 줄 알았어. 씨발. 봐봐, 쟤 나쁜 놈이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쟤 언젠가 나 공격할 줄 알았다니까. 씨. 저거 봐, 저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잠을 방해했대. 씨발, 나쁜 새끼. 너는 잠을 여태까지 잤겠지만 난 잠을 못 잤어. 나도 자야 되잖아. 빨리 끝내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누구냐? 내 잠을 방해하는 자는! 후빙! 아, 씨파. 아, 일직선으로 오는구나, 얘. 그래, 일직선으로 오는구나. 존나 빨리 오네, 씨. 누구냐? 내 밤을 방해하는 자는? 아, 씨파, 이거 어떻게 가? 야, 이거 어떻게 깨? 어, 잠깐만. 좋았어. 그렇군. 좋았어. 아, 이걸 아무튼 이걸로 옮겨야 되겠구만. 어디를 해야 되지? 그냥, 아, 처음부터 눌렀어, 씨.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모르고 처음부터 눌렀어. 길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코앞에다 막아도 되려나? 기사 앞에 되려나? 그래. 두개 하자, 두 개. 4개 못 막아. 나이스. 살았다, 씨발. 존나 빨라, 씨.
부들부들. 진짜 제가 최종보수다. 쟨 도대체 뭐하는 애지? 제 신인가 제가? 혹시? 여기만 보고 있어야지 그럼. 사라지겠지 이러고 있으면. 왜냐고? 씨발 쟤는 앞에 나타나는 놈이니까 언젠가 사라질 거야. 안 사라지냐? 진짜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진짜 안 사라져? 사라지겠지. 사라질 거야. 나 믿어. 네가 사라질 걸 믿는다. 씨발 안 사라져. 아, 아 씨발 또. 네? 안 사라져 씨. 저기서 뒤보면 죽네 무조건. 개새끼. 부들부들. 아, 저기서 뒤보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간다. 난 널 이길 거다. 어떻게든 돌아왔군. 그래 레이코씨가 말한 원혼인가? 자 빨리 용문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은 빈둥거릴 수 있겠지. 응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위독하다시지. 좀 늦은 것 같지만. 예? 왜 오지마. 어? 뭐지? 레이코씨인가? 무슨 일이지? 인형이 준 팔찌 장식구가 붙어졌어. 이 녀석이 지켜준 건가? 어서 서두르자. 장식구가 지켜줬다네. 빨리 가자. 빨리 끝내자. 이제 슬슬 끝나도 됐어. 거의 두 시간은 한 것 같아 이 게임만. 일단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나머지는 제게 맡기세요. 마을 주민들을 동굴을 찾기 전에 이 동굴을 파괴하죠. 피해자는 한 명도 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제 새끼를 가져주시면 혼자서는 어떻게든 나갈게요. 고마워요. 길 안내는 이 아이가 해줄 거예요. 아까 죽은 애 아니야? 닭 완전히 잊고 있었어. 이 아이를 따라가면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영리한 아이는 아니니까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폭탄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럼 조심하세요. 아 시세를 줬네요. 아까는 잘도 날 버리고 갔겠다. 아 그건 미안해. 버리고 가게? 레이코씨 부탁을 도와줬겠지만 날 놓치면 그냥 두고 갈 거야. 고마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준비가 끝났으면 얘기해줘. 준비됐어? 됐어. 레이코씨는 곧 이 동굴을 파파할 거야. 어서 출구로 가자.
존나 빨라 씨. 닭새끼 존나 빨라. 끝인가? 바퀴다. 이제 폭파했구나. 빨리 여기 떨어지자. 동굴이 무너졌잖아. 재앙이다. 신께서 진노하신 게 불미없어. 이제 마을은 끝이라고. 조용히 하거라. 방금 무슨 목소리가? 나는 이 사당의 신이다. 신께서 오셨다. 이 목소리는 누나? 이 나에게 인간이란 맛없는 음식을 바쳐서 어찌하겠냐는 말이다. 그것보다 난 축제를 좋아한다. 성대한 축제를 행하거라. 축제를? 그렇게 하면 내가 풍적을 약속하노라. 오, 정말인가? 그런 거냐? 고마워 누나. 모두들 그렇게 정했으면 성대한 축제를 시작하자.